3월 27일 토요일 제 적용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지요.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이라라고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 저는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다들 종교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묵상 질문을 다른 종교 지도 다들 종교 지도자들이고 나도 목회자인데 성령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진리를 못 박는 일에 그렇게 종교 지도자로 살아갔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큐티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알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묵상 질문을 올려드린 거죠.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또 기억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한 것은 어떤 업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분명 어떤 업적도 이루었겠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빼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 라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에녹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녀를 기업으로 삼고 그 자녀에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그런 면에서 오늘 자식이 기업인 줄 알고 동행한 삶을 살았던 그 에녹스를 생각하면서 저는 또 한번 적용을 해봅니다. 어떤 적용을 했느냐고 하면 제게 자식이 세 명이 있는데 이 자식에게 오늘 사랑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러한 것들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막둥이 아들에게 잘못하는 영어지만 또 번역을 해서 또 영어로 보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큰딸에게 또 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 큰딸에게 또 사랑의 또 고백을 하기도 하고 또 작은 딸에게도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작은 딸에게도 사랑의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 다는 말씀드리기 힘들고요. 우리 작은 딸 졸업을 앞두고 있는 작은 딸에게 올려주었던 그 카톡 내용을 소개하면서 제가 순종했던 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작은 딸은 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그렇게 우리 둘이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비파 가은아 지금은 주님과 함께 꿈속에서 보내고 있겠지. 나는 우리 비파인 작은 딸이 너무 좋아.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너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 아빠를 챙기고 또 큐티로 삶을 살려고 애쓰는 너의 모습이 참 좋아. 아빠가 내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늘 볼 때는 얼마나 좋을까.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는 노력을 하는 내 딸 가은아. 졸업과 직장 문제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이 되지. 그러나 그 걱정이 우리의 키를 조금이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놓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면 참 좋겠구나. 이번 마지막 한 달이 너의 5년간의 대학 생활의 한 부분에서의 결과가 될 수 있겠지만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 기억하자.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게으르지만 말고 최선을 다해보자꾸나. 내 딸 가은아, 아빠는 내가 잘 못하는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어떤 일을 잘못하든 잘하든
상관없이 내가 내 딸인 게 너무 좋다. 아빠의 기업은 바로 너와 언니 그리고 동생 은기란다. 날마다 행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만남 주최를 하면서 누구보다 행복하고 또 누구보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고맙다. 계속해서 예수님 꿈꾸는 좋은 밤 되기를 바래. 고마워. 사랑해. 주님 꿈꾸면서 자고 있을 하나님의 선물인 작은 딸, 나의 영원한 비즈니스 파트너인 작은 딸에게 아빠가 사랑을 품고. 참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또 자녀에게 오랜만에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회가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큐티는 이렇게 가정을 회복시키고 또 자녀와의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함께 큐티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온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 하고도 30일입니다. 목요일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줄로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27절에서 40절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27절에서 28절 상반절까지요.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러한 사두 개인이 오늘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뭐 간단하죠. 예수님을 유혹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28절 하반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자 오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는데 라고 시작하면서 일곱 형제가 다 그 맏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식 없이 죽었을 경우에 부활 때에 만일 부활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일으켜내는 그러한 질문을 하는 장면이 오늘 33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부활 때는 장가 그리고 시집 이런 거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6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답변 2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답변인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가 살아있다 라고 또한 답변을 합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답변이죠. 그리고 39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님의 이 놀라운 답변 앞에 감히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러한 사도 교인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기록을 이렇게 해놓은 것 보면 감히라고 하는 그런 단어까지 표현하면서 오늘 하는 거 보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자, 40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니라. 자,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것도 그리고 감히 그 다음에 더 물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는 거죠. 저는 이 40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와닿았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저는 이 40절이 왜 말씀이 와닿았느냐고 하면 사후 세계까지 정말 숨도 안 쉬고 바로 즉답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참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답하시는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사후 세계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 발견하는 기쁨이 제 안에 너무 컸기 때문에 이 40절 말씀이 그렇게 제게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묵상 나눔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어떤 질문에도 정답을 말씀하시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제 마음이 참으로 든든한 것은 무엇이든 물으면 정답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니까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주님과 이렇게 묵상 나눔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나는 큐티타임이 이런 시간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사랑의 대화가 끊임없이 제 안에 또 큐티인들에게 일어나기를 진심을 다해서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또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또 주님에게 음성을 듣는 것은 대성아 나눔이나 설교나 선포는 내 인생의 정답을 주시는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는 것도 또 설교하는 것도 그리고 어떤 부엉이에서 선포하는 것도 그런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정답을 주시는 해답이 아니라 인생의 정답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나눔이고 그런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설교고 그런 예수님을 알리는 것이 선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정답을 알려주시는 예수님과 내용을 잘 전달하는 그러한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에게 어떤 책을 잡으려고 어떤 질문을 가지고 다 다가왔지만 예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모든 말씀을 그들이 정말 생각해내지도 못했던 그들이 얼마나 많이 머리를 짜서 물어보았겠어요. 넘어뜨리려고 물어보았겠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그 대답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그 지혜의 주인이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그러한 대답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살아계시니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물어본다고 하면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고 정말 정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질문을 예수님 제 마음에서 하고 싶은 일, 만남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또 여쭤보았습니다. 우리 이날은 제가 많이 이렇게 주님과 사귐의 시간을 대화의 시간을 가졌던 날인데요. 응답이 주셨어요. 대성아 하고 싶지 않는 일 또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가능한 한 피해라. 그러나 너의 영적인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한 못한다고 그렇게 피하기지만은 하지 말아라. 꼭 물어야 하는 이유는 하고 싶지 않는 일과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이요 만남이라고 한다고 하면 성령님의 하나되게 하심을 믿던 기도를 간절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이것은 영적 싸움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또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이그노를 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여쭤보고 오늘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정답을 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여쭤보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정말 필요한 일이구나 라고 했을 때는 싸워야죠. 투쟁을 해야죠. 어떻게 하든 이겨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문제를 두고 이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문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아졌을 때 해답을 주시고 정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었으리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치유를 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한 밖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이 되어지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님의 그 거룩한 나라가 더욱더
많이 아버지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